네, 안녕하세요. 9월 18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살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처해진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곳은 이른바 파국과 또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각, 뭐 안목, 뭐 시야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습득하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진 환경이나 또 자신의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된 일종의 식견을 이야기할 때또 쓰기도 하는데요. 경험을 통해 이 시야를, 시각을 넓힐 수도 있고 또그 깊이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시야, 시각, 뭐 관점, 뭐 견문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생각, 소위 말해 내 식견이나 시각들이 나만 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아내나 자식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 이른바 한계는 없습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들, 또 심판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동시에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마주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좁아진 시야로 나에게 집중하는 그 시각으로 대응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이게 풀렸다 싶으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연유들 때문에 또 다시 생기는 고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론 답답하고 허탈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전체 그리고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단지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상황이나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나라인데 특히 이 시돈이란 나라는요. 북이스라엘 시절에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의 모국입니다.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당시에 이두 나라는 이른바 부강한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아무리 강력한 힘이나 뭐 재력이나 지혜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 한낱 무력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또한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힘과 지혜에 종속되고 또 지배되어 버린다고 하면 또한 그 자체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온 세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러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마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그와 같은 행위들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과 정당한 열심으로 얻어낸 이런 나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여러 종류의 힘이나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하고 또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제 두로와 시돈처럼 이스라엘 남쪽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블레셋의 네 개의 도시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또 아스돗. 이 네 개의 도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받은 이 심판은 더 큰 정복자로부터의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레셋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을 당하게 되죠. 이 인근 지역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이 블레셋이 받은 심판에 대한 부분은 이 이전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과 분명 다른 부분이 좀 포착이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처럼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합니다만 전자의 경우처럼 나라가 멸망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또 그들의 입 안에서 우상을 꺼내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내 백성의 일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이스라엘에 흡수된 족속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처럼 그들 또한 동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른바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라던가 저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실까 하는 그러한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지만 그것의 기준은요 내 시각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어떤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분의 공의를 내가 인정하는 것 또한 나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밖에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 주변에 진을 쳐서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고 폭군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아주 마지막 문장이 참 압권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목격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을 목격하고 계신 분입니다. 보았다와 보고 있다는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고 지나간 과거, 내가 보았다, 그 전에 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것은 꾸준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이 인류 전체를 지켜보시고 또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는 그 눈으로 지금도 나의 아픔을,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바라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거나 눈이 돌아가지 않고 이 산적한 문제에 시선들이 휘둘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지금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길 바라시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눈에 있는 여러 색안경을 벗어 던져야 하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시각을 벗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정의와 내 기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